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효진입니다. 오늘은 청와대 사랑채에 다녀온 후기를 얘기해 보려고 해요. 청와대 사랑채는 1층은 상설 전시, 2층은 특별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상설전 같은 경우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나 한국 역대 대통령들 관련된 설명이 주로 있었고요. 청와대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도 짤막하게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물은 전시되어 있지 않았고요. 3D 입체 영상이나 아니면 스크린 같은 것을 통해서 주로 설명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청와대에 방문한 해외 인사들이 짧은 시간 안에 한국에서 유명한 문화가 무엇이 있는지 등을 설명하기 알맞은 공간으로 사랑채를 만들어 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2층에서는 특별전, 방방곡곡 친구 찾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토종개에 관련된 전시였고요.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설명을 볼 수 있게끔 해놓은 그런 전시였어요. 입장하면은 이렇게 토종개의 이름과 천연기념물 몇 호인지 찾아보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학습지가 제공되었고요. 특별전 장소에다가 일종의 마루게임이라고 하나요? 부루마블처럼 주사위를 돌려서 몇 칸을 가면 미션이 있고 그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의 전시회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세션마다 이런 식으로 도장을 찍을 수 있게끔 제공을 해주는 게 있었어요. 그 세션 하나당 토종개가 주제가 되어 있었고 그 토종개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도장 스탬프를 찍을 수 있게끔 전시를 구성해 놓았었고요. 그리고 그 작은 세션마다 이렇게 토종개에 대한 카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모아온 즐거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시장에서 어떤 한 섹션이 또 있어요. 거기에 참가하고 기념사진을 찍으면 사진 하나를 인화해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사진 하나를 인화해왔습니다. 이 사진이에요. 특별전이 방방곡곡 친구 찾기 토종개 관련된 전시였고 2층에도 상설전이 같이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2층 상설전 같은 경우는 G7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누리호 관련된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고요. 지금 현재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설명 같은 것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층에서 조금 신기했던 전시 체험은 가상으로 화면을 합성해주는 사진 찍기가 있었는데요. 메일이나 문자로 그 사진을 전송해주는 거였는데 메일 주소를 입력을 했는데 전달이 안 됐더라고요. 합성 사진은 담아올 수 없었고요. 대신에 다른 합성 사진 2층에서 전시하고 있는 G7 합성 사진은 담아올 수 있었습니다. 1층 상설전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상 신문 만들기였거든요. 사진을 찍고 이름을 입력하면 가상으로 이렇게 신문을 합성해주는 합성한 사진을 QR코드를 이용해서 다운받을 수도 있었고 실물로도 프린트를 해올 수 있었어요. 실물 프린트는 A3 사이즈고 이렇게 전시에서 사진을 찍고 이름을 넣으면 실물 신문도 프린트 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시가 끝나고 로비로 오니까 아침에 갔을 때랑은 다르게 사람도 좀 많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던데요.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면 선물을 주는데 선물 받은 것은 손난로였습니다. 대용량이라서 나중에 저는 유용하게 쓸 것 같아요. 외부에 촬영을 가거나 하면 추우니까
핫팩을 꼭 갖고 다니는 편이거든요. 청와대 사랑채를 만약에 방문을 하시면 물품 보관소 따로 없으니까 최대한 짐을 줄여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와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방곡곡 친구 찾기는 전시가 2022년 2월 2일까지입니다. 혹시 방문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기간 안에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효진이었고요. 이것으로 이번 후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